네, 관련된 이야기 정책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중국이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네요. 네, 중국 정부 주장 핵심은 이 한국 미세먼지 상태가 나빠질 때 중국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액면 그대로 믿긴 어렵습니다. 올해 1월 우리 국민들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참 힘들었었죠. 그런데 외신이 같은 기간 중국 39개 도시의 초미세먼지를 측정했는데 세제곱미터당 평균 114마이크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16% 증가한 겁니다. 한국이 나빠졌다고 중국이 이렇게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대기질 상태가 악화됐던 겁니다. 일단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절대 우리 그런 거 없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공개 자리에서 얘기는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중국 정부는 최근 두 차례나 이 대변인을 통해서 이 한국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무 담당자들 의견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는 지난달 각자 측정한 중국발 미세먼지 비율 데이터를 서로에게 처음 공개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조명래 장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중국 측은 자료를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 자료는 일단 비공개적으로 소개를 하기로 전제를 하고 저희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균 개념을 본다면 한 두 배, 세 배 나는 것으로 제가 짐작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발 미세먼지 비율을 70% 정도로 잡고 있으니까 중국 정부는 적어도 20에서 30%는 자국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임 별로 없다는 것 같기도 하고 바꿔 해석하면은 중국의 장관이 이 정도까지 인정을 했다는 걸로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한중이 인공강우 같이 해보라고 지시했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도 다른데 이거 가능합니까? 네, 이 미세먼지 유입 경로인 이 서해상에 인공비를 뿌려서 이 미세먼지 한번 잡아보겠다는 건데요. 네. 이 효과가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어 자체 실험부터 일단 거쳐야 합니다. 또 우리 환경부는 중국에서 인공강우를 담당하는 부처가 어딘지도 몰라서 사실 아직 제안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은우 기자 보시기에 그러면 실제 앞으로 가능성을 어떻게 봅니까? 중국도 같이 해서 뭐 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분간 이 양국 간의 환경당국 간 만남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요구는 수년 전부터 양국이 함께 해온 연구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 미세먼지 경로를 한번 밝혀보자는 것이거든요. 네. 이 명분이 뚜렷해 중국이 거절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중국 태도를 봤을 때 이런 공동연구가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협력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5년, 10년 지난 과거를 쭉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그토록 미세먼지 얘기했지만 중국 별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자, 중국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 뭔가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은 사실 급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다른 나라의 대기질까지 챙길 필요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관련 자국의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이렇게 가서 따질 뿐만 아니라 협의를 거부하기도 한다는데요. 오죽하면 중국 당국자들을 이렇게 어르고 달래는 것이 업무의 핵심이라는 말이 환경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네, 결국 우리가 과학적인 것으로 입증해가면서 중국을 쭉 같이 가도록 만든 것, 그것이 해법처럼 설명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